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2일 최병문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위성정당 있죠.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 비례대표 1번으로 유력시되던 전지혜 후보가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비례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후보 경선에 도전하게 된 것은 불평등 해소와 소외계층, 약자를 위한 후보를 선발한다는 것 때문이었고 뜻밖의 결과로 1등을 하게 됐다. 그러나 국민후보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저를 종북 반미단체 출신이라며 낙인 찍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께 일말의 걱정이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 국민후보를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전지혜 후보라는 사람이 이제 반미 성향의 단체인 결의 하나 출신입니다. 근데 이 결의 하나 출신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시민단체 몫인 국민후보, 자기들 이름으로 국민후보라고 하죠. 국민후보 4명 중 1명으로 선발이 됐고 그 중에 1등을 한 겁니다. 이 결의 하나라는 거는 통합진보당의 후신격인 진보당하고 함께 행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목 이 비례후보 선발 과정에서 이러한 활동 내역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거기서는 대학생 시절에 벌인 반값 등록금 운동, 청년 정치 등에서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이른바 자기네들의 국민 후보에 도전해서 1등을 한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숨은 정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민 후보 선발 과정이라는 오디션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거죠. 자, 전지혜 후보 이렇게 사퇴를 했고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 이 네 명을 선정한 곳이 이제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네 명 전체를 다시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 전지혜 후보뿐만 아니고 정영희 전 구례군 이장, 이 사람도 과거 반미단체 활동 이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뭐 이 두 사람도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재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유는 뭐 뭔지는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곳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서 그대로 재추천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재추천하면 지금 얘기한 종북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수정, 교정될 것이냐, 요 두 가지가 문제죠. 우선 첫 번째, 재추천할 것이냐. 근데 시민회의 측에서는 언론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는 선정을 번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를 대라 이거지. 근데 종북 논란, 반미 뭐 이런 거 가지고서는 아마 합당한 이유라고 보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중대한 위기에 그 처하는 게 되는 거죠. 자, 민주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자, 그러면 민주당은 교체하라 그러고 연합정치시민회의는 합당한 이유를 대라. 그런데 합당한 이유가 반미, 종북 이거 가지고는 그건 합당한 이유가 아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이렇게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양측이 충돌하게 되고 그 충돌이 만약에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이들의 그 위성 개념은 깨지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지지. 저는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거는 그냥 내석을 그대로 할당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그걸 연합정치시민회라는 일종의 위성 정치 세력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반발하는 척 해가면서 또 재추천, 뭐 그건 이제 다시 또 오디션을 하든가 뭐 그러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제기한 의문, 이제 다시 재추천하면 또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근데 우리 한번 이런 거 보시죠. 지금 야권에서 민주당 그 언저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뭐 자기네들 이름으로 투쟁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단체 만들어서 뭐 그 단체가요 수백 개 됩니다. 수백 개. 응? 한 뭐 근데 그 단체에 구성하는 멤버들을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응? 여기에도 이름 올리고 이쪽에도 이름 올리고 또 둘이 합쳐서 또 하나 만들고. 근데 그 사람들의 주요 핵심 활동가들의 그 성향은 반미 종북입니다. 일부 예외를 빼놓고서는 반미 종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쪽 그 야권 위성 정당 주변에서 힘을 쓰고 있고, 실제 만약에 오디션 형태나 아니면 선출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선출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전지혜가 아니고 제2, 제3, 제4의 전지혜가 지금 수룩하게 줄 서 있다는 거죠. 다시 해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선출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반미종북은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는 한 또 다른 반미종북 인사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런 종류의 반미종북 인사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재명 대표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한 총련 뭐 응? 그러니까 86세대가 운동권이 지나니까 뭐 또 한 총련 세대가 온다 뭐 무슨 뭐 전학년 세대가 온다 뭐 뭐 거기에 하도 운동권에 이제 계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들의 중심적인 그동안의 활동 테마는 반미 종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저는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다시 뭐 더불어시민 여기 어디 연합정치시민회인가 여기에서 선출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전력을 보면 반미 종북 이런 흔적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이 사람들 과연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 아니 저 연합정치시민회 측이 뭐 공방을 좀 주고받는 듯 하지만 아마 최종적으로는 구성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배지 뭐 몇 개 주겠다는데 그 뭐 그 조금 색깔을 숨기고 내지는 뭐 조금 옅은 사람 위주로 뭐 이렇게 아마 선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이게 또 1번이기 때문에 더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1번이 아니고 조금 뒷번호. 그래서 1번은 뭐 좀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뭐 큰 문제가 없는 아마 그런 정도의 활동가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위장하는 수법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사퇴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아마 그 위성 정당의 후보들이 선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민주당도 큰 공천 대란을 겪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 수준으로 가고 뭐 결국은 이제 친명 다수 공천의 그 이재명의 민주당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공천을 비판해가면서도 자기가 또 그걸 세일즈하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또다시 위성정당도 결국은 그 궤도, 위성이라는 궤도를 이탈해서 공천 논란에 휩싸였고, 근데 이게 재추천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국민들 눈속임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이 돼서. 자, 앞으로 이거 흐름을 잘 보시고요. 이제 이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에서 만약에 재추천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우위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깨질 가능성 저는 뭐 높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받아들이더라도 결국은 반미 종북의 범주를 크게 못 벗어나는 후보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민주당이 약간의 국민 눈속임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앞으로 한번 추가 선출 과정을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